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살림 중 어떤 분야를 좋아하세요? 저는 정리와 청소를 좋아해요. 하지만 요리 후에 지저분해진 주방 뒤처리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예요. 하루 종일 애쓴 살림이 헛수고가 된 느낌이거든요. 허무함에 자꾸만 설거지와 음식물 처리를 미루게 돼서 내가 싫어하는 살림을 대신해 줄 것들을 찾았어요. 저는 좋아하는 살림만 하려고요. 서툴고 싫은 살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있다면 살림은 재미있어져요. 설거지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싱크볼 한 켠에 자리한 수시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큰 문제였어요. 버리고 와도 깨끗한 건 그때뿐이니까요. 과일이라도 하나 먹으려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또 나와요. 설거지는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살림하는 사람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큰 숙제예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카라 400 음식물 처리기 덕분에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어요. 설치도 필요 없이 전원만 꽂으면 되니까 사무실부터 가정집까지 각종 음식물들을 위생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컬러 중 제가 고른 색상은 스윗 핑크예요. 컬러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싱크대 위에 올려도 무리가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음식물 처리에서 해방되고는 요리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요리 중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스마트카라에 바로 넣어요. 보관 기능이 있어서 음식물 부패, 악취 걱정이 없거든요. 처리 시에는 에코필터로 악취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냄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뒤처리 걱정 없이 온전히 식사를 즐겨요. 식사 후 남겨진 음식물들은 바로 스마트카라에 넣어줍니다. 번거롭게 염분 제거하고 섬유질, 나름식, 생선 내장, 육류 등을 걸러낼 필요도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라면 다 처리 가능해요. 그저 잠금 다이얼을 돌리고 작동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이보다 간편할 수 있을까요? 건조, 분쇄 등 작동 중 소음도 거의 없어요. 소음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냉장고 정도의 소음으로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스마트카라에 맡기고 깔끔하게 설거지해요. 애쓰지 않아도 싱크대 안이 이렇게 깨끗해요. 배수구망은 음식물이 쌓일 틈이 없으니까 눈살 찌푸리면서 닦는 일도 없어졌고요. 싱크볼은 음스비닐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만큼 넓어졌어요.
이만큼이나요. 이곳에 요리재료 안 닦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방 마감샷이라는 SNS 유행 사진 속 장면이 우리 집에서는 일상이 되었어요. 냉장고 정리가 편해졌어요. 오래된 음식물들이 눈에 띌 때마다 스마트카라에 넣어요. 음스는 매번 처리할 필요 없이 다른 음식물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해요. 처리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끝나고, 건조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한 줌의 가루로 줄여줘요. 스마트카라가 저의 주방 마감 루틴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이 되면 스마트카라부터 확인해요. 지난밤 이렇게 수북하던 음식물의 부피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스마트카라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예요. 음식물 처리기 구매 시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요리, 청소, 정리 모두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청소와 정리는 내가 하고 꺼려졌던 음식물 뒤처리는 스마트카라에 맡겨요. 애쓰지 않아도 우리 집 주방이 깨끗해진 비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